병원에 왔습니다. 발목 체크하러. 한 다음에 여기가 너무 많이 부풀어 오른다. 그때랑 다른 거예요, 지금? 힘을 많이 받을 때는 네. 이런 동작을 받을 때 힘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아니다. 이거를 이거 할 때가 아파요. 이거 할 때 아픈 건 아빠 다리 할 때. 거고, 이 패스를 받을 때 여기를 받잖아요. 네. 다리 이렇게 돌아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계속 자극이 돼서 저 부위가 붓거나 아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인대 그런 문제는 아니고 네. 이게 이제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한강에 왔어요. Introduce yourself. I am Ashley. 사실은 그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유튜버분이랑 그 콜라보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영어선생님도 섭외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캔슬돼서 안 되겠다. 그냥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겠다 하고 일단 걸으려고 한강에 왔어요. 선생님, 제가 일본에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서 제가 제일 유창하게 했던 영어가 뭔지 알아요? Thank you. No. 호텔 리셉션에서 방 들어갈 때 곤방아가 일본어로 저녁 인사예요. 그래서 곤방아 했어요. Yeah. Can I have a new room card? I lost a card. One more card please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주는 거예요. Yeah. 근데 그때 제가 딱 영어 얘기하고 나서 오빠한테 그랬어요. 오빠 나 방금 영어 잘했지. 선생님, 우리 수업하러 가야 돼요? Yes, of course. 아하, 땡땡이 치면 안 돼요? Finally, you and I came here for eating and studying. Just studying.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축구하러 왔어요. 자, 이제 경기를 뛰러 가볼게요. 오늘 경기 때 멀티골을 넣어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네요. 지금 배가 고픈데 저녁을 어떻게 할지 꼬박꼬박 먹거나 스킵하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을까 진짜 고민 중인데 내일 또 촬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 가서 체중을 체크하고 결정해볼게요. 근데 진짜 유튜브 촬영 좀 오면 이제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왜 그런지 알지? 내가 진짜 되게 큰 촬영을 하고 왔잖아. 큰 촬영을 하고 오면 너네들 오면 약간 나를 이렇게 사지로 이렇게 딱 받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 어떡해. 오늘 촬영 몇 시간 걸려요? 최대한 2시간. 2시간 가능해? 2시간 반. 진짜? 하루 3시간. 그럼 하지. 2시간. 해보자. 가자. 끝난다니까? 언니 똥뿌리 때문에 유튜브 올라올 거야. 언니는 쉬는 날에 주로 뭐해요?
괜찮아요. 일치오터랑 연기를 푸시고 치킨 먹고 과자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까 시켜도 샌드위치가 있어서 이거 먹으면서 귀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아주 훌륭한 소금빵 샌드위치예요. 오늘도 열일했으니까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축구하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짠!